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외국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신동구 제독의 그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200회째입니다. 아, 200회! 200회! 아, 200회가 아니고 120회. 아, 120회. 아, 120분 그래도 방송 같이 이렇게. 갑자기 200일 해가지고 이제 엔진 난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시죠. 120회. 예, 120회. 그러면 120이면 거의 한 2년 반 정도, 뭐, 거의 한 3년 가까이. 3년, 아니, 예. 5월달이 뭐 3년입니다. 아, 예. 아,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3년 하면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 뭐, 예. 성기를 조금 저, 예독자분들 해서 뭐, 매주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쯤 하던가. 아, 아닙니다. 이게 계속 해야 됩니까? 매주 해야지. 왜냐면 나라가 바로 잡아야 될 때까지. 아니, 방송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상당히 이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예. 뭐, 내용 별거 없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요. 예. 지들이 그냥 아는 내용도. 예. 굉장히 고심 많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사실 국방 외교 안보 이쪽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하니까 이걸 쉽게 전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찍어내려고 하는 게, 아, 이게 좀, 그리고 이제 국방 외교 안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시사적인 부분하고 섞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방송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좀. 네.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안보 전문이면서 정치 시사 쪽까지 약간 그 결부시켜가지고. 예.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채널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예. 같은데. 뭐 몇 개 있긴 있는데 뭐 잘 안 보이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실제 경험한 걸 주로 바탕해서 이야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뜬구름 같은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들으시고 좀 쉽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면 또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내용 가지고. 예, 이제. 예. 하는 거고. 예. 이제 또 학술적으로 하시는 뭐 부분들 또 이제 해외 외신을 갖고 와서 또 하시는 분도. 예. 또 계십니다. 또 근데 필요하면 또 학술적인 것도 이야기 하죠. 예. 저도 뭐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에서 석사하기도 하고. 예. 나름대로 저 공부도 좀 하고 또 실제 실무에서. 예. 그걸 적용도 하고. 실제 여행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동 그 보시기에 지금 그 천안함을 갔다가 또 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럽니까? 아, 그런 게 헷갈려 가지고요. 이게 저 천안함 이번에 지난 3월 26일이. 예예. 11주기였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예. 이번에는 저 현충원에서 안 하고. 예. 국립 현충원에서 안 하고 이함대 사령부 안에. 예. 그 상륙 수송함 있잖아요. 예. 대형. 예. 그 두 척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아. 함상에서 저 특이하게 추도식을 했더라고요. 추념식. 예. 추념식을. 예. 했는데 그 어울리지도 않게 그 타킨민 그 청와대 저. 예. 비서관 있잖아요. 쇼 잘하는 사람. 예. 그 아이디어 같은데 거기 어떻게 추념식을 하는데 뭐 함정들이 그냥 출항에 나가는 그 사일도 하고 헬기도. 예. 떠가고 뭐 헬기. 예. 함정 사일도 있고 그래요. 예. 그때 희한한 쇼를 벌이던데. 예. 근데 그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예. 참 글자입니다, 글자. 예. 그 이틀 전인가 북한이 그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했잖아요. 예.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예. 그다음에 9.19 군사 합의 위반이에요. 예. 즉대 행위를 못 하게 돼 있거든. 아,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들 우려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뭐 대화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따 소리 했어요. 예. 그리고 천안함 해가지고 저 제2연평해전에 6명이 참수리 357이 객침되면서. 예. 정장을 포함해 6명이 저 전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이 11년 전에. 예. 아니 북한이 그 잠수정을 보내가지고. 예. 의뢰를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전화는 뭐 두 동안 가지고 깔아앉히 버렸어요. 깔아앉힌 거죠. 그리고 46명이 그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에 또 인평도 폭격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해병대 용사 임명해도 총 55명의 해군 해병대 용사들이. 예.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근데 그거를 추념하는 자리인데. 어. 한마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항의한 게 없어요. 예. 아니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예. 헌법상. 그러면 국군에 대한 최상급자란 말이야. 예. 근데 자기 부하들이 그래 죽었는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 추념식장에서 한마디 항의도
뭐 사과 요구도 안 하고 네. 어, 재발 방지 약속 그다음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그 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엉뚱한 그, 그런데 이거를 천안함 그러면서 어, 천안함 그 용사들에 대해서는 서해 소유 용사들에 대해서는 뭐 좀 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왜 자기가 작년에 에, 문, 고 민평기 상사라고 있잖아요. 천안함에. 예. 그죠.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윤청자 씨가 예. 작년에는 저 국립대전해충원에서 추념식을 했는데 대통령이 분양할 때 나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 소행이냐. 예. 말 좀 해달라. 북한 소행이야. 누구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좀 밝혀달라 하니까 아 뭐 북한 소행이라는 거는 저 어,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 놓고 왜 천안함 재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신상철이라는 이 사람이 음모론을 편 사람이거든. 예예. 이 사람이 주로 자초했다는 거야. 천안함이 북한 어, 잠수정의 의뢰 공격을 받아가지고 폭침된 게 아니고 예. 자초했다고 이제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 이 사람이 진정을 작년에 낸 모양인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예. 이게 작년 말이죠. 9월 달에 냈네. 예. 근데 이거를 저 천안함을 빼고 명칭에 누구누구 왜 45명 사건으로 제목을 그 제목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비판이 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예. 천안함을 싹 빼고 예. 승조원 누구누구 왜 누구누구누구 왜 45명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재소사람들 근데 지난주에는 이거 재조사 없던 일로 각하했다고 또 보도가 나거든? 예, 예. 이게 도대체 이 정권이. 또 재조사 한다고 또 나오는. 아,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이게 모르겠어요. 장난치는 건가? 미친 예.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한테 뭐 했습니까? 외국의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들 불러와가지고 다 재조사, 검사한 거 아닙니까? 무려 미국, 영국 등등 해가지고, 5개국이 갑자기 합동조사를 했어요. 합동조사 해가지고, 전문가들. 조사도 한 2, 3개월 걸렸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야, 이거는 의뢰야. 북한이 한 거야. 하고 다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국도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무슨 신상철,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1주기인데, 그 앞전에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또 재조사해야 된다고. 아니, 그런 게 지금 보세요. 이 정권이요. 거짓 민주 예. 파리, 거짓 평화 파리, 예. 그 다음에 시체 파리 정권이야.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세월호가 언제 저래됐습니까? 7년이 지났어요. 예. 아직도 광화문에. 재조사하자, 그러고. 광화문에 세월호 그 천막 불보로 설치된 거를. 예. 박원순이 성추행해가지고, 밑에 여기서 성추행해가지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자살인지, 자살이 당했다는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뭐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틀 후에 후면은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광화문에 예. 그 충무공 동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앞에 예. 천막을 철거하고 예. 나무로 이래가지고 추모관을 지어놨다니까요. 7년이 지난다 시체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권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주 4.3 사건을 갖다가 국가의 그것도 마찬가지죠. 폭력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그 남로당이 일으킨 그 반란이자 폭동, 공산 폭동이라는 게 뻔히 나오는데. 그거는 국가의 폭력이다 해가지고 다 가해자도 배상해 주겠다 이러고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목숨 바친 이 병사들은 아 이것도 재조사하자 그러고 아니 무슨 놈의 이게 뭐 장난 아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지난 4월 3일자 언론 보도에 가면은요 예. 정부가 북한 김씨 왕조 숭배 그림이 걸리는 해외 미술 전시회에 우리 국민 기금 8,700만 원을 예. 지원한대요. 아.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나 그 그림을 보니까 미사일이 팍 날아가고 막 하임이 뒤에 쫙 붉은 하임이 병행이 깔리는데 예.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야, 그 북한 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죽을 노릇인데 예. 우리 국민을 직겨냥한 미사일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단법석을 해가지고 그게 또 핵을 탑재한다는 게 핵탄두를 예. 그 미사일 해외 전시회에 국민 기금 8,700만 지원한다는 게 정신 이 정권이 이 미친 놈들이지 정신 이게 반역 정권이지
이거 완전 도란 놈들 아닙니까? 예, 정신 나간 겁니다. 이야, 나 이거 완전 이제, 이제 방송에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지금 진짜 화가 나네요. 이게 19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상철 씨, 이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고 막 그래 주장하는 게, 1946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구 폭동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누가, 야, 저기, 쌀 준다더라, 쌀 배급한다더라, 막상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쌀 배급 끝났대. 막, 그래, 허위사실 퍼뜨리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들고 올라니까 경찰이, 하다가 총이 한방 발사되니까, 야, 경찰이 총 쏘았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북한이, 야, 이거, 이제, 의뢰 발사해가지고, 이거 했다, 폭침됐다고 다 결론이 난 거를 갖다가 또 뒤집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최노남 성조원 장병 중에 어떤 분은요, 청와대 그 앞에 가서, 예. 휘발유 뿌리가지고요, 예. 자결하고 싶다 할 정도로, 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신상철 씨라는 이 사람요, 이미 그 건으로 해가지고요. 예. 명예훼손으로, 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행위 자체가, 예. 죄로 이게 규정이 돼가지고, 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 예? 전과자잖아요. 예. 유죄 판결을 그 건으로 한 사람이 왜 진정을 받아들이냐 이거야. 이걸 바로 각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진정을 받아들이려면요, 현장에서 목격했던 했다든가, 예.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된대요. 예. 근데 이 사람 현장 목격자도 아니야. 목격자도 아니야. 그리고 해군 출신도 아니고, 예. 그 성조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예. 완전히 얼치기 그냥 사이비 언론인 같은 놈이, 예. 이 자를 분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이 그 나쁜 놈의 말을 들어가지고, 예. 천안함을 거다 빼고 말해. 이러면서 빼고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예. 어? 그러니까 전사자 46명에 대한, 예. 제목 관리를 해서, 예. 재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작년 9월 달부터 이게 착수가 됐는데, 예.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 해군하고 국방부에서요. 예. 군에서 이거 바로 요구를 해야 돼. 대통령 직속위원회니까. 예. 이거 잘못된 거다. 중단하라. 예. 그 왜 그 현역 군인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어? 그 당신들이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어? 전사를 했을 때, 예. 당신들의 그 전사 원인을 이상한 놈도 한 놈 원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예. 재조사하고 당신들의 전사를, 예. 불명예서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 총장, 대통령한테 바로 항의하세요. 그것도 못하면 왜? 그러니까 흔적이 있는 거냐 이거야. 당신들은 부하들의 그 명예와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저기 뭡니까, 저 우리 세월호 그것도 지금 7번 조사했나, 8번 조사했나, 끊임없이 조사하고 아니 그 사람들 다 또 월급 주고 그 조사위원들 또 뭐 돈 챙겨주고 지금 그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흉물 같은 세월호를 갖다 인양해가지고 지금 목포에, 예. 신화에 갖다 놨다가, 예. 또 과도로 옮겼다는 얘기 있는데요. 저는 세월호 때문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주장이 그 인양할 필요 없다. 크게 위험한 그거를 예산 들여가지고, 예. 그리고 그걸 뭘 할 거냐 이거. 예. 그렇게 오히려 옛날 미 해군의 그 진주만 기습 때, 예. 예. 깔아져 애리조나라는, 예. 전함이 있잖아요. 예. 그 상태로 그냥 수중에서 그 기념관을 만들었다. 예, 예. 오히려 현장함이 있고, 예.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유명한 관광지다. 예. 그리고 나도 애리조나 박물관에 진주만 안에 있거든요. 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걸 흉물을 올려가지고 지금 목포에서도 그 골치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세월호 때문에. 예. 이야 참. 그 왜 아픈 그 상처를 들쑤시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계속 조사하고 수없이 조사하는데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천막철거하고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참 이게 나라라는 게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속되면은 이게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
완전 해체죠. 이거 뭐 나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리고 저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제가 연설을 두 번 했어요. 예. 그 3월 24일 예. 천안함 비격 11주기 이틀 전에 예. 해군사관학교 구국 동재회가 주관하고요. 자유연대에서 이제 주최한 그 집회에서 예. 그 청계천 한빛광장인가요? 뭐 거기서 했어요. 예. 그게 제 유튜브 방송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 연설을 했어요. 예. 그거는 꽤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3월 27일 예. 피격 다음 날 그 느아라 TV라고 있잖아요. 예. 그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느아라 TV 스튜디오에서 예. 또 이거 제가 연설한 게 있어요. 예. 그것도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예.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은 그 제 유튜브 방송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제가 주장한 거 어떻게 천안함 이 후속 조치를 지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고 사고도 예. 못 받아내고 있는데 예. 그 사과 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10단계로 나눠가지고 제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꼭 좀 보시고 좀 그 군을 대표하는 국방부 장관이나 또 해군 참모총장이 어떻게 보면 해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이거 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에 확실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이 정권은 이상하게 범법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자꾸 뭐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 뭐 제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전에는 누굽니까 그 저기 그 사기꾼 그 말을 들어가지고 추미애가 윤석열 그 뭐 그렇죠. 뭐 조사하고 뭐 한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사기꾼의 말을 듣고서 검찰총장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지휘권을 발동하고 그거를 두 번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계속 그 저 보호망 역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성윤? 예 이성윤 예. 그 사람은 검찰에서 나 저 수원지검에서 당신 말이야 이거 피자 그러니까 출두하라고 내부인 한다 안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 예. 공수처로 이첩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대요. 예. 그 공수처장 또 자기가 면담 요청을 한 모인데 예. 아 공수처장이라는 작자는 제네시스 자기 차를 보내가지고 관용차 보내가지고 007 하듯이 몰래 또 태워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참 나쁜 놈들이지 국민은 예? 빨리 예, 빨리 국민은 진짜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국민이랑 예? 빨리 가르쳐 공수처장 그 작자 이름 뭐야 김진욱인가 예. 정신 똑바로 차려 예. 김진욱 공수처를 완전히 공중분해 버릴 테니까 그거 없어져야 돼 그때 이래가지고 예. 없어져야 돼 어디서 변 못된 버릇으로 말이야. 그따위 국민들 앞 뻔히 보고 있는데 뭐 보안 문제? 무슨 보안이야? 무슨 범죄자? 나쁜 놈 작자들 말이야. 무슨 범죄자하고 이 보안 참 나랑 하여튼 빨리. 제가 만일에 그 힘이 예. 있으면 그냥 안 됩니다 지금. 예. 완전히 공수처장 자체를 나는 저 구속해 버릴게. 하여튼 지금 저게 무슨 공수처장 자격이겠어요? 공수처장 지금 이거 조사받아야 된다고 나쁜 놈 아니야?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신동구 제동께서 이,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범법자들 말을 듣고, 왜 정부 기관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하는 건지, 진짜 국민 여러분, 이 참, 우리 그 진실을 좀, 진실이 뭔지 좀 끝까지. 첨벌을 받아야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